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사랑에 맞았는 네. 내 마음속의 넘버원, 은총이 마음속의 온리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직도 메시지를 주고받는 유일한 회사. 메리스. 네. 메리스의 헤드라 3보이스 리드믹 피치 시프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기 그랬어요. 이제 엔조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뭘 만들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저한테 DM 다이렉트 메시지나 영어로 와요. 써보라고. 썼냐? 써봤어? 아니 아직. 빨리 써봐. 빨리 써. 알겠어.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제 대단한 또 친구가 나왔죠. 불과 2, 3년 전 메리스는 획기적인 데뷔 이후 최고의 이펙터들을 만들어내며 이펙터 업계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머큐리 7과 폴리문, 오토빗 주니어 등을 히트시키고 2017년 베스트 뉴 페달 빌더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18년 최고의 멀티보이스 기타 신디사이저인 엔조를 만들어내었으며 앞선 개념의 3보이스 리드믹 피치 시프터인 헤드라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 헤드라는 2분 타이드의 고전적인 H3000 하모나이저와 같은 조화된 렉 장비와 많은 비교가 되고 있는 고품질의 피치 시프터 페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메리스도 렉에서 출발한 회사고 근데 보통 이 스테이지형, 그러니까 페달형 이펙터가 동급의 다른 페달형 이펙터들과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렉과 비교가 된다는 거죠. 메리스는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쵸, 일단 해상도가 그러니까 저희도 개깡패죠. 개깡패. 한 번씩 다른 이펙터를 써요. 잠깐 있습니다. 메리스의 사운드를 늘 들으면서도 잠깐 잊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펙터 좋네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리버브라고 칠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리버브 다른 리버브도 이거 너무 좋은데요. 막 점수 줘요. 그리고 이제 메리스를 다시 듣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저도 이제 경험을 했던 게 이전에 제가 이펙터를 몇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하면서 리버브 계열이었는데 쭉 비교를 하면서 이런 건 정말 좋다. 이거는 진짜 이게 압도적이네라고 생각을 했다가 집에 가기 전에 메리스는 한번 다시 들어볼까? 그래서 머큐리 세븐을 다시 듣는 순간에 메리스는 메리스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운드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많은 피치 시프트 페달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깨고 연주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페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헤드라는 기본적으로 3개의 전용 피치 노브를 사용하여 다른 피치 간격을 설정해 줄 수 있으며 이 3개의 노브 중 하나를 돌리는 동안 Alt 버튼을 누르면 지연되는 시간을 따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보이스가 드라이 시그널과 결합하여 천사의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연주자에게 끝없는 음악적 영감을 제시하는 유니크한 페달입니다.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컨트롤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빨리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아웃풋, 한 개의 익스프레스 미디인 단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키! 피아노 하모니의 키를 선택을 합니다. Alt 펑션을 사용할 경우 메이저,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 등 다양한 스케일 유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튠, 3개의 피치 시프트 된 음색을 조금씩 디튠합니다. Alt 펑션을 사용할 경우 피치 보정을 하거나 글라이드의 양을 설정을 합니다. 보시면은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Alt 펑션 사용 시 딜레이 피드백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시리즈 딜레이 모드 시 피치 3 피드백 루프를 설정하며 듀얼 딜레이 모드 시 피치 1과 피치 3 모두 피드백 루프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피치가 3개가 있는데요. 피치 1, 첫 번째 피치 시프트 된 음색의 간격을 설정하고요. 피치 2, 두 번째 피치 시프트 된 음색의 간격을 설정합니다. 피치 3, 세 번째 피치 시프트 된 음색의 간격을 설정을 합니다. 역시나 모두 다 Alt 펑션이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Alt 펑션 사용 시 시프트 된 음색에 대한 템포를 설정을 한다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Alt 펑션이 있습니다. 이제 누르고 있는 동안 노브나 스위치 역할이 유동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모드 셀렉트 버튼이 있는데요. 다양한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듀얼 보시면은 이렇게 듀얼 모드. 듀얼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스테레오 출력으로 딜레이를 두 개의 숏 딜레이로 나눕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두 개가 불이 들어오는데요. 듀얼과 시리즈 모드를 동시에 쓰는 거죠. 듀얼 모드와 동일한 세 개의 숏 딜레이 크로스 피드백을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다음은 시리즈 표준 피드백과 함께 하나의 긴 시리즈 롱딜레이를 연출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둘 다 꺼져 있을 때는 피치 피드백, 피치 시프팅과 함께 하나의 긴 딜레이 피드백 루프를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탭 스위치가 있는데요. 탭 템포를 사용하여 딜레이 타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Alt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 하프 스피드 딜레이를 활성화를 하게 됩니다. 누르고 있는 동안 일정 수준으로 볼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쪽에 바이패스 스위치가 있고요. 이펙터를 온오프 합니다. Alt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 피치 컨트롤 스무딩, 피치 노브를 부드럽게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약간은 난해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면서 네. 저희가 이 숙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려주세요. 메리스는 언제나 그런 게 뭔가 정말 세팅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일단은 버무주적인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그쵸? 만들어가면서 뭔가 해봐야 되겠죠. 켜져 있죠? 네, 일단은 피치 1 노브만 돌려서 지금 5도로 설정을 해놨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완벽한 피치 시프팅을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고요. 두 번째 피치 2를 이용을 해서 쌓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도 가볼까요? 네.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네, 한번 오. 이게 너무 편해. 이게 그쵸? 이게 그 키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쌓아주네요. 자, 이제 여기다가 1도를 올려봐야죠. 1-3으로. 이건 안 되겠지. 이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역시나 메리스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엄청난 해상도 해상도 때문에 사실 저희가 리뷰하면서도 이것만 보여드려도 이미 퀄리티가 그쵸? 다 전달드린 것 같은 느낌인 게 지금 노브 4개 만져가지고 그쵸? 그냥 나오는 결과물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너무 편리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알겠지만 저희가 뭐 Alt 펑션 키를 누르지 않았지만 피치 1, 2, 3과 이제 키에 사용하는 네. 방법은 이것만으로 이미 그쵸? 너무 편하게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운드 만들어내는 거 일단 너무 쉽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마이크로 튠을 이용해서 그렇죠. 시프트된 음색을 조금씩 디튠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사운드인지 변화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올려볼게요. 네. 아예 70 제가 채워줬으니까 한번 돌려봐 주시겠어요? 네.
그죠, 그죠, 그죠. 우리가 누가 옆에서 살살 아, 조금씩 푸는 그렇지, 듯한 그렇지. 느낌으로. 아,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타 뭐 연주를 할 때 100% 이제 퍼펙트 튜닝도 있지만은 이게 사람이 연주하는 그쵸? 거고 이게 어. 누르는 힘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그 배음들이 생길 수 있게끔 튜닝이 미세하게 나가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마이크로 튠을 올리면은 풀어져요. 뭔가 그쵸. 약간 저는 더 인간미가 좀, 있고 그쵸. 이게 좀 더 사람이 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요 상태에서 저희가 이 믹스 노브를 돌려서 네. 약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실 3메리스입니다. 3메리스. 지금 뭐냐면은 부띠부띠한 네. 지금 상황이죠. 네네 지금 이제 폴리문이랑 모큘 세븐까지 켜서 이제 모큘 세븐은 지금 계속 좀 켜놨었는데요. 지금 같이 하니까 저,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아니 지금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꺼서 동일한 사운드로 한번 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자, 이제까지는 네. 어떻게 하면 뭐랄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렇죠 뭔가 무대 친화적이고 뭐랄까 사람이 들었을 때 효과적인 부분을 저희가 건드렸다면 이제부터 한번 달나라로 그렇죠 한번 가보는 거죠. 이게 제일 재밌죠. 네, 의외성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서 알트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간격을 벌려주기 시작하면서 지연 시간을 바꾸기 시작하면 계단처럼 이렇게 쌓아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떨어져 내려올 수도 있고 다양한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Alt 펑션을 누른 상태에서 요렇게 그냥 한번 네. 가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스! 예스! 이게 뭐냐면 제가 우려를 했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처음에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는 이 뭐 1도, 3도, 5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뭐 막 돌려놓은 상태에서 해가지고 소리가 달라라 가는 것만 느껴봤었는데
이 잘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간격을 벌리니까 오, 어마어마하네요. 와, 소름이 확 돋고. 더 벌려볼까요? 한번 벌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돌렸고 얘는 이렇게 돌렸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뭐가 될라나? 네. 이거는 좀 약간 윤적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요렇게 가볼게요. 아예 저희가 그러면 옥타브를 한번 쳐보시겠어요? 저 옥타브를 준다. 2옥타브를 주고 하나는 1옥타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알트 펑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아까 믹스가 딜레이였나요? 네, 믹스를 섞어주면 네 믹스 섞어주고 네. Alt 펑션 누르고 믹스도 좀 한번 네. 돌려주시겠어요? 조금 돌렸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이게 정말 현이 형과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보통 이제 리프 칠 때 보면 뭘 짜오는 게 아니라 듣고 그 자리에서 그쵸? 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주자한테 영감을 주는 이펙터는 정말 훌륭한 페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 지금도 치면서 막 소름이 돋네요. 그쵸?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서 쓰는 이펙터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지만 이 메레스의 이펙터들은 항상 뭔가를 한 번 더 치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음악을 만들 수 있게 연주자한테 계속해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굉장한 강점이다. 그리고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이 해상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아 진짜 미치는 해상도가 거죠. 장난이 아니고 정말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하고 저는 다시 한번 느끼지만 메리스의 이 노브들을 돌릴 때 이 촉감 자체가 정말 고급 다이얼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일반적인 이 이펙터들의 다이얼을 돌리는 것과는 느낌이 좀 달라요. 요거는 한번 매장 방문하셔서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너무 돌려보면은 아 이게 왜 하이엔드고 왜 이게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는가라는 거를 그것만으로도 인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사실 그 엔조 나왔을 때 네?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별로 쓸 일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때 이제 어떻게 보니까 아까 이제 또 형님이랑 요거 찍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메리스 사실 엔조랑 오토베트는 좀 그쵸, 다시 한번 좀 해야 된다. 왜냐면 그때 저희가 뭔가 스케줄상 뭐가 되게 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이제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정말 메리스는 좀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훑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메리스의 페달들을 쫙 올려놓고 톤앤테크를 진행한다든지 네.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피치시프터 헤드라이어를 포함을 해서 오토비트와 엔조와 뭐 헤드라이크 비교하는 영상을 네. 보여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저희가 다르면 다를수록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는 메리스의 어떤 제품이 올라와도 자신 있게 그렇죠. 좀 자신이 시켜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엔조랑 오토빗과 헤드라를 비교하는 영상도 한번 제작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저희한테 충격을 안겨준 헤드라에 대한 은총 씨 한줄평 부탁드릴게요. 사겠지 뭐. 뭘 한줄평이야. 사겠지 오늘. 한줄평 되겠습니다. 메리스 사랑해. 그렇습니다. 와, 네. 와 정말 아까 연주하면서 뭐 등이 삐쭉 그쵸? 섰어요. 진짜 있어요. 등에 막 소름이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좀 이렇게 유치하지만 아재 개그로 한줄평을 헤드라 은총이가 사더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이펙터고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완성형이에요. 어쨌든 메리스는 이펙터를 자주 발매하는 브랜드도 아닌데다가 하나하나를 낼 때마다 모든 브랜드들이 그렇겠지만 정말 심혈을 기울인다라는 게 이번에도 여실히 느껴졌고 정말 강력한 피치시프트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조차 사운드를 들으면 아 사고 싶다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터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드라이브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뭘 만들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뭘 만들까 진짜. 드라이브를 만들면 정말 어떤 드라이브가 나올까. 이 세상에 없는 드라이브 소리 낼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이르긴 하지만 다음 메리스 이펙터가 또 출시될 거를 기다리면서 점수 안 드리나요? 아 점수를 줘야 되죠. 이렇게 사람 정신을 뽑아놓네요. 네. 사람 정신을 뽑아놓습니다. 네. 이게 의미 없지만 저 의미 없어요. 저도 의미 없는데 그냥 하나 둘 셋 12점 15점 와 27점 받아갑니다. 너무 좋아요. 압도적이고 매력적인 이펙터였습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이거. 뭐 2019년에 하나 더 나와주면 좋고, 네. 뭐 2020년에 나와줘도 좋고 최대한 빨리 새로운 모델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메리스 힘들겠지만 바쁘시겠지만 계속해서 계속해서 멋진 이펙터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